서울 충북 학사 직원이 학생들의 돈 1억 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충북 인재들을 보살필했더니 오히려 등을 친 건데 이 충청북도는 5년이나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. 정재현 기자입니다. 서울로 유학 간 충북 출신 학생 350명이 생활하는 충북 학사.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학생들이 내는 인터넷 사용료에 눈독을 들였습니다. 대행사에 맡기던 인터넷 회선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회선을 줄여 학생들이 낸 돈의 50에서 70%를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.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빼돌린 돈이 1억 원이 넘습니다. 거기 다닐 때는 잘 대해주고 하니까 몰랐는데 충격적이네요. 망신스럽기도 하고 보살피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말이 안 되는 일 같네요. 차명 계좌로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료가 관리될 만큼 허술했고 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충청북도는 까맣게 몰랐습니다. 중징계 파면까지 그다음에 전액 환불 이거 요구 이 돈을 이제 학생들한테 돌려줘야 돼서 학생들한테 이제 알리게 된 거죠. 피해자가 600명이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 졸업했거나 학사를 나간 학생이 많아 피해 규모를 확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. 서울에서 힘겹게 유학하고 있는 충북 인재들을 보살피기는커녕 주머니를 턴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개인 비리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